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될 만큼 훌륭한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보물창고들을 여행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문화유산 13곳, 세계자연유산 2곳으로 총 15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역사유적지구부터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 마을인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의 순서로 다섯 곳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가까운 친구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2000년 12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입니다. 이곳은 약 1000년 역사를 가진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으로 다섯 개의 다양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능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망경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남산지구는 신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신라 건국 설화에 나타나는 나정, 신라왕조의 종말을 맞게 했던 허석정과 미륵곡 석불좌상, 배리석불입상, 칠불암마의 석불 등 수많은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월성지구에는 왕궁이 자리하고 있던 월성, 김씨왕조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그리고 천문시설인 첨성대 등이 있습니다. 대능원지구에는 신라왕, 왕비, 귀족 등 높은 신분계층의 무덤들이 있고, 구역에 따라 황남리 고분군, 노동리 고분군, 노서리 고분군 등이 있습니다. 무덤에서는 신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관, 천마도, 유리잔, 각종 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황룡사 지구에는 황룡사지와 분황사가 있으며, 황룡사는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었으나 발굴을 통해 당시에 무장했던 대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4만여 점의 출토 유물은 신라시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산성지구에는 AD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활산성이 있는데, 신라의 축성술은 일본에까지 전해져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신라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지로 가봅니다. 고인돌은 선사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영어로는 dolmen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며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오벨리스크, 영국의 스톤헨지, 그리고 프랑스 카르낙의 열석과 같은 석조물과 함께 거성문화의 아름다운 산물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으로 고인돌의 밀집지역 중 크게 두드러지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개에 가까운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독특한 특색과 밀집 분포도,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약 1764m 범위에 447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톤 미만부터 300톤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고인돌이 있으며, 탁자식, 바둑판식, 지상석과학형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로 이곳을 꾸미고 있습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은 596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채석장은 당시의 석재 다루는 기술과 축조, 운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근에 위치한 강화고인돌 유적은 160여 개의 고인돌이 분포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탁자식 고인돌이 있으며, 우리나라 고인돌의 평균 고도보다 높은 해발 100m에서 200m까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은 선사시대의 생활과 사회구조, 그리고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세 번째 탐방지인 조선왕릉은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무덤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묶어낸 특별한 곳입니다.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무덤은 크게 능, 그리고 원으로 나뉩니다. 능은 왕과 왕비, 그리고 주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고,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그리고 왕의 사친들의 무덤을 의미합니다. 조선 왕릉은 한양을 중심으로 약 4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릉 40기와 원 13기로 총 53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유교와 예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공간의 크기, 문인과 무인 공간의 구분, 성물의 배치,
기타 시설물의 배치 등이 다르게 조성되었는데 이것들이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릉의 성물 중 문석인과 구석인의 규모와 조각 양식은 예술성을 띠며 역사의 흐름을 잇는데 도움을 주는 뛰어난 문화유산입니다. 조선 왕릉은 역사의 하나하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하나의 우주세계를 반영하도록 조형되었습니다. 속세의 공간인 진입공간, 제한공간, 그리고 성역공간의 3단계로 구분되어 조성되었는데 이는 사후의 세계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의 역사마을인 함해와 양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시종마을, 음성마을 등 다양한 유형의 역사마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종마을은 약 80%를 차지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마을 유형입니다. 이러한 시종마을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형성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전체 마을 중 약 8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족이란 무엇일까요? 시족은 성씨와 본관을 공유하는 국외 혈연 집단을 의미하며 동성동본인들과 다른 혈연 집단에서 배우자로 들어온 여성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입니다. 시족마을은 이러한 시족 중에서 하나 혹은 소수의 시족이 주민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마을의 의사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을 일컫습니다. 함해와 양동은 조선시대의 양반 문화가 화려하게 피어난 지역으로 한반도 동남부인 영남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배산임수라고 불리는 지형을 가지며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저온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건물의 형태와 유교예법에 입각한 가옥의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함해와 양동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종가, 산림집, 정사와 정자, 서원과 서당 등 한국 시종마을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전통적인 유래, 놀이, 저작, 예술품 등 다양한 정신적 유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해와 양동에서 느낄 수 있는 역사와 예술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탐방지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빛내는 남한산성에 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남한산성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군사방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구현한 곳입니다. 조선 왕조의 비상시임시 수도로서 이곳은 우리의 독립성을 지키고 역사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조화롭게 보존하는 곳으로 꾸준히 기능해왔습니다. 남한산성은 본성과 신남성으로 이루어진 연속된 유산으로 이곳에서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축성술과 도시 계획에 대한 상호 교류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오늘날까지 주민들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그동안 군사방어 기술과 무기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며 역사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남한산성은 지형적으로 평균 고도 해발 480m 이상의 헌준한 산세를 활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입니다. 조선 왕실의 임시수도로 기능하면서 왕조와 백성을 지켜온 보장처였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한산성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와 축성술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무기발달과 축성술이 교류로 조선의 독립과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축조된 독특한 도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6번째에서 10번째의 유산들을 탐험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5곳을 탐방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유산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다음 시간도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 자산을 함께 탐험하며 이 아름다운 보물들이 담고 있는 역사와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